자, 리딩 33쪽에 리퀴드부터 단어 시험입니다. 먼저 단어 시험 좀 체크하고 계셔요. 1번 리퀴드 액체. Number 2 emperor 황제. 황제. 황제가 되고 싶어. 오, 타투 문신하다. 옆에 V라고 써 있죠? 동사입니다. 문신하다. effort 노력. defeat 패배시키다. 패배시키다. defeat 패배시키다.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다. 뭐 이슬람 제국을 패배시키다 할 때 그 패배죠. 어서 오세요. 계속하다. continue. 게임 죽으면 continue 뜨죠. ancient 고대의. 쇼업 나타나다. 자, 쇼에다가 업 붙이면 나타나다로 바뀝니다. 자, 페이지 33. 옆에 거 푸세요. A, B, C, D. A부터 G까지 풀어 보세요. 리퀴드 액체, 엠퍼러 황제, 타투 문신하다, 에포트 노력, 디핏 패배시키다, 컨티뉴 계속하다, 엔션 고대의 쇼업 나타나다. 이걸 보고 옆에 걸 푸시는 거예요. A, a man, 남자만이요? Who rules an empire? 엠파이어를 지배하는 남자. 1번 황제. A substance that flows, 흐르다야 flow는 자유롭게 흐르는 성분, 액체죠, 리퀴드 연결. A serious attempt to do something, attempt 시도란 뜻이고요. 아주 진중한 시도, 노력이지요, effort. Draw design on someone's skin, 피부에다가 뭘 그리는 거, 문신. A very long time ancient, win against 누군가를 이기는 거야. 아, 그러면 defeat라고 해요. Continue, keep. doing something. Keep doing something. 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단어 시험 있어요. 첫 번째, rule 갑니다. rule. 지배하다, 통치하다. 통치가 낫겠죠. First one, rule. S 빼고, 통치하다. 지배하다, 괜찮아요. substance 단어 시험, 성분. 성분. 액체, 고체, 이런 애가 전부 다 성분. 밑에 attempt 시험, 시도. 진중한 시도, 진지한 시도. So, rule, 통치하다. substance, 성분, attempt, 시도. 요거 세 개 시험. 그리고 못 쓰신 분, 요거 보고 쓰소. 패배시키다, 계속하다, 고대의. 다 하신 분은 next page.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rule, 통치하다. substance, 성분, attempt, 시도. show up, 나타나다까지. The famous secret message.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명한 비밀의 메시지. 무슨 비밀의 메시지가 있었을까? Let's go. 자, 역사 잘하는 사람은 약간 오늘은 역사 얘기예요. 자, 황제 나오고 막 이러죠. 저 누가 싸운 거네요. 자, let's go. Do you want to send a secret message? 비밀 메시지 보내고 싶니? One way to do it.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is borrowing liquids. 어머, using liquid. 액체를 사용해봐. 무슨 액체? You probably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액체 at home. 집에 있는 액체를 사용해보세요. 어떻게 해? Use milk. 우유 있어? 우유. Lemon juice, lemon juice 있어? 우리 집 없는데. Use milk or lemon juice로 to write your secret message. 메시지를 써봐. On a piece of paper, 종이에다가 메시지를 써봐. 레몬 주스나 우유를 가지고. Then, 그리고 let it dry. 마르게 두다. 야, let은 그냥 뭐뭐하게 두다. 여기서는. 시험 아니요. 그리고 말려. 그러면 now
You will see nothing.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뭐야? 왜 그랬어? You will see nothing.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On the paper. Give it to your friend. 그리고 거기 친구한테 줘. 자, 우유나 레몬 주스로 글씨를 쓴 다음에 바보라고 쓰고 Give it to your friend. 네 친구한테 줘봐. 어? 아무것도 없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When your friend, 네 친구가 Hold the paper. 그 종이를 close to, 가까이. 어디에 가까이? Hot. 뜨거운 여기다 가까이 되면 Light bulb 시험. 전구. 전구. 뜨거운 전구랬죠? 여러분, 형광등은 뜨겁지 않아요? 저거 만져봐. 안 뜨거워. 그 노란 전구 있지? 백열 전구. 그 아이, 뭐라 그래 집에 없는데 뭐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양파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긴 백열 전구 옆에다가 대봐 그러면 the word 바보라고 쓴 그 단어가 show up 나타난다 like magic 마법처럼 그래서 집에서 milk나 lemon juice로 글씨를 쓰고 뜨거운 전구 옆에 둬보세요 그러면 글씨가 보여 but 그런데 Sending secret message, 비밀 메시지 보내는 것은 It's something, 아니야, we do just for fun 그냥 재미로 하는 일은 isn't, 아니야 옛날로 가요 It is also used for very important reason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Long ago, an ancient Greek ruler ruler 왜 갑자기 자가 나오지? 이것도 시험이야 아빠래요 아까 통치하다 있었죠 그럼 거기다가 자만 붙여. 통치자. 룰러리 여러분이 쓰는 자도 있지만 통치자도 있어. 자돌림이야. 그리스 통치자. Named. 이름 어려운데 이 아저씨. 도전. 히스티아우스. 히스티아우스. 내 이름 아닌데 뭐 대충 읽어요. 히스티아우스. 히스티아우스는 was at war. 전쟁 중. With the powerful Persian emperor, 이 사람 이름 쉬워, Darius. Darius라는 황제와 싸움 중이었어요. 그리스 대 페르시아 붙은 거야. 그러면 Histiaus는 wanted to ask another, 또 다른 Greek ruler, 또 다른 그리스 통치자. 아, 이름 뭐야? 아리스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친구. 아리스타고라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리스 룰러가 여러 명인가요? 야, 옛날에 그리스는 조그맣게 나눠졌잖아. 아테네, 뭐 스파르타 이렇게 그리스가 여러 가지 소국가로 나눠 있었지 얘네들이 전부 다 그리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통치자 이 아저씨 이름 아까 히스티아우스도 통치자였고 아리스타고라스도 그 옆 동네 통치자였던 거야. So he asked another Greek ruler, 또 다른 ruler, 우리 통치자 아리스토고라스한테 to join him in the war. 야, 나랑 같이 싸우자. Join, 우리 편 좀 대줘. 이거를 지원군이라 그러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원국을 부른 거야. 야, 크로아티아 옆에 있는 나라한테. 아야, 스웨덴인가? 하여튼 옆에 있는 나라한테. 오라고. 나 좀 조인해달라고 했어. But 그런데 He knew that 우리의 상대방 페르시아 황제 Darius는 had a soldier. 당연히 군인 배치했겠죠. 어디에? Border. 국경선. 시험을 한 봐. 하지만 국경선에 이미 soldier가 배치되었습니다. They were ready to stop. I'll stop. 멈출 거야. Anyone, 누구든지 carrying a secret message. 그러면 비밀 메시지가 있는 누구든지 어우, 너 그거 뭐야? 가져와. 하고 메시지를 읽겠죠.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Histiaus finally came up with. 요거 시험이야. 떠올렸다 시험이에요. Came up with, come up with의 과거. 떠올렸다. Histiaus came up with, 떠올렸다. With unusual idea, unusual, 특이한. 특이한 idea to send his message. 어떻게? 대박이야. He shaved, shave.
남자친구들 아직 하나? 쉐이브? 면도? 자, 여기서 밀었다예요. 면도했어. 자, 대머리를 민 거야, 대머리로. He shaved the head. 머리를 밀었어. Of a messenger. 그 메신저에. 아, 한국말로 메신저. 뭐라 그러지? 너네 혹시 사자 알아? 사자? 그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 사자라고 하지 않나? 아니, 그냥 전달자라고 할게요. 쉬운 말로. 전달자. 이 메시지 전달자의 머리를 밀었어요. 그리고 then he tattooed. 문신했어. The message를. 어디에? On the head. 그 전달자 머리에 메시지를 새긴 거야. 그러면 모자 벗으면 발각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머리를 밀었죠? 거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숄라 숄라 쓴 거야. 나 이름 쓰려는데 헤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쓴 거야. 어디다가 이 머리에다가. 자, 과연 이게 먹힐까요? 아! When the messenger, 그리고 messenger가 grew his hair back. 다시 머리를 길러? Grew his hair back. 머리를 기르면 he still sent him. 그를 보냈죠? To the border. 어디에? 국경선에 그를 다시 보낸 거야. 그러면 the soldier of the Darius, 당연히 Darius 군인은 checked him carefully. 아주 하나하나 다 체크해봤어요. 모자도 벗겨보고 했어. 근데 머리가 자랐잖아. But they could not find any secret message. Secret message는 찾지 못했다. So, 그래서 the soldier, Darius 군대는 let him go by. 그래, 지나가, 지나가. 이상 없음 해준 거야. 그럼 어떡해요? 머리가 다시 자랐죠? 그것도 밀어. When the messenger came to Aristagoras에 왔을 때, He shaved his head. 머리를 다시 밀었다. 아우. 기껏 자랐는데 그 머리를 또 밀었어요. Aristogras read the tattoo message. He agreed to join the war. 그래서 내가 같이 참전해 줄게 라고 한 거야. 얼마나 답답한 짓이냐 이게. 그 머리 밀린 사람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군인 머리 하나 밀고 거기다 타투하고 이 사람 머리 자랄 때까지 한달 기다렸다가 다시 보내. 그 사이에 전쟁이 안 끝났나 봐. So he agreed to join the war. 제가 참전하겠소. Despite him,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 단골 손님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을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All their efforts,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The Greeks, 그리스는 were not able to, 못했어요. 패배시키지 못했어요. Defeat 앞에 있어. 패배시키다. Were not able to defeat. 못 패배시켰어요. 왜? The powerful Persian을. Persian을 패배시키지 못했어요. In the end, 결국. But, 그런데, the secret message became famous. 하지만 이 방법은 아주 famous, 유명해졌어요. From then on, 그때부터 people, 사람들은 have continued, 계속 look for, 찾기 시작했어. New way, 새로운 방법을, 무슨 방법? Pass secret message. 이 메시지를 전달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기 시작했다. So, 옛날에 전쟁할 때 이쪽이 다리우스 군인이겠죠? 그리고 이쪽이 히스티오서서서 이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자 뺏기니까, 머리가 있어. 그래, 괜찮아. 보냈는데, 머리를 미니까 그 secret message가 있었어요. So, 이 secret message가 특이한 secret message에 대한 얘기지? 오늘은 주제 파악하는 게 없군요. Number one. 들어보세요. One, two, three, four. 네 개. 첫 번째. The words written in milk나 레몬 주스로 쓴 글자는 이거 하면 보여. 뜨거운 전구에 옆에 놔. 그럼 몇 번이야? 뜨거운 전구 옆에 나몇 번? Heated. 그렇죠. 가열하면. 가열하면 보여. Number two. Histios wanted Aristagoras to. Histios는 Aristagoras가 같이 싸우자 하고 싶었어요. 같이 싸우자. 같이 싸우자. What? A. 얘 너무 다 A만 나오는 거 아니야? Help him 도와줘. Fight 싸우는 거 도와줘. Against Darius. Against는 대항하여. Darius를 대항하여. 싸우는 걸 도와줘. Prevent는 예방하다죠. 막다야 막다. 싸움을 막아줘. 아니지. Number three.
How did he still send his message? He wrote it on 어디다 썼어? 이 메시지를 어디 위에 썼어? The head of a messenger? Messenger A 아니지? Messenger. Messenger. 기분 탓인가 이 메시지를 갑자기 마사지로 보였죠. Okay, so he wrote it on the head of the messenger. 이 메신저의 머리에다 쓴 거야. He wrote it on the head of the messenger. Number three, which is true? 맞는 거 찾아보세요. 맞는 거 찾아보시오. Darius는 secret 메시지를 읽었다. Darius 기억해라. 이거 페르시아 황제야. The Persian killed, 죽여버렸어요. He steals messenger를. The Greece finally won. 그리스가 이겼어요. He still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sent the secret message. The answer what? The answer D. He still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sent the secret message.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추가 단어 여기서 놨고요. 다음 장 여섯 개 부르세요. 1-6. 오케이. Okay. 마르는 현대고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매치 테니스 매치 뭐 테니스 시합이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Napoleon called himself 스스로를 이거라 불렀다. 과연 Napoleon? Mm. 이것도 보라고 보지 말자 지금. Okay, number one. We 우리는 should keep the machine 이 기계를 이거 원래 시험이었거든. Keep away 멀리하다. 이 기계를 이거로부터 멀리해야 돼. 자, 우리 기계는 어디에 멀리해야 돼? 이거 다음엔 안 좋잖아요. 뭐? Liquid. 이거 첫 번째 liquid예요. 액체로부터 멀리 두어라. Keep away. 멀리하다. 멀리하다. Then studied both. 이것도 하고 modern history 됐어요. 자, 그러면 modern의 반대 뭐겠어요? Ancient. Ancient and modern Chinese history. John thanked me in the tennis match. Johnny 나를 defeated. 패배시켰어요. 그럼 Johnny 이겼던 얘기야? I made every 뭘 했을까? Effort, 노력 to find it, but he could not be reached. 시험이야, be reached. 연락이 되다. 연락이 닿았다. 여기서 그렇게 해석해야 돼. 오늘 해석이거든, 이거? 난 모든 노력으로 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 Be reached. 그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락 두절. He could not be reached.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It continued to snow. 계속 눈이 왔어요. Heavily 시험이에요. 심하게 왔어요. For 3 days. 3일 동안 심하게 눈이 왔어. 폭설. 18-5. Napoleon called himself. 스스로를 불렀다. 뭐라고? Emperor이라 칭했다. 멋있다. Napoleon called himself an emperor.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다. 이 사람 황제 맞잖아요. Napoleon. 아닌가? He called himself an emperor. Alright. 자, first one. Why? 기억을 되짚어봅시다. Why? 왜? Couldn't 못했어. The Greek king, 그리스의 그 황제가 왜 메시지를 못 전했죠? 지 친구 아리스타고라스한테 왜 못 전했을까요? Because부터 시작해야겠죠. Because 누가 맡고 있어서 쓰세요. Number two, where 어디? 다가 the Greek king은 write the message 어디다 썼니? 어디다 썼다 쓰세요. 스스로 해보는 거야. 어디다 썼어? 문장을 만들으세요. 완전한 문장으로.
Why couldn't the Greece king send the message? Because 얘네가 막고 있었어요. 자, 자기가 쓴 거랑 만나보세요. 비슷하면 됩니다. Persian. Army was blocking, 막고 있었지. 뭐를? The secret message. 자, secret message. 앞에서 그거 쓴 사람 맞아요. 문장 한번 쓰라고. Persian이 was blocking secret message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못 보낸 거야. 그럼 어디다 보냈어? 전 간단히 쓸래요. It was on the 여러분 messenger head만 들어가면 돼요. Messenger's head. He shaved the head. 그거 다 써도 돼. It was on the messenger's head. 그 messenger의 머리에다가 썼어요. It was on the messenger's head. That's right. Okay, so 오늘 고개 하는 거 정리해 보시고 각자 지금부터 여기 한 번씩 읽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읽으세요.